히데 카사노바 후예들 19, 16일 공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일주일. 지난 2월 인도 자르칸드주 란치 경찰서에서 두 여성이 한 남자를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 사람은 내 남편이라고!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은 내 남편이야! 이 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약 한 달 전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사실 유부남인 라제시 마하토는 아내 아니타를 두고 이제야 완벽한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아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여성 쿠시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아내와 자식을 두고 쿠시와 야반 노조를 감행. 이 사실을 한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요. 라제시와 도망친 쿠시의 집안에서도 납치 혐의로 그를 신고했습니다. 아, 무시하네요. 자식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바람 피고 야반 노조까지.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약 한 달 뒤 남편 라제시는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은 인도에서는 주문을 금지하고 있지만 라제시는 쿠시와 결혼까지 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카사노바 라제시를 두고 대환장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여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어서 집에 가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내 남편이라고요? 야, 이거 이해 안 되네, 또 이거는. 네, 그러니까 쿠시는 라제시가 유부남인지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근데 결혼한 다음에 이 사실 이제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난리가 났으니까. 아니, 둘 다 피해자고 원망할 법도 한데 그러니까. 서로 와달라고 하는 게 이게 약간 이상한 상황이네요. 이해가 안 돼. 자, 그리고 그때 이들의 싸움을 지켜보던 경찰이 황당한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자, 그러면요. 공평하게 이쪽 안대랑 3일, 저쪽 안대랑 3일 지내는 걸로 하시죠. 하루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걸로, 오케이? 이게 경찰이 중재할 만한 내용이에요, 이게? 아니, 법을 어겼잖아요. 일단 중원은 범법이고 그걸 처벌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정말 황당한 건요. 세 사람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진짜네. 얼마나 철저하신지 심지어 공증까지 꼼꼼하게 하고요. 사이좋게 사본까지 나눠 가졌습니다. 헐.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의 계약은 파기됐는데요. 그 이유. 갑자기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뒤늦게 두 번째 아내 쿠시가 라제시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도주한 라제시를 추격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더 환장할 사실, 카사노바 남편이 뭐가 이쁘다고 라제시의 도주를 도운 것이 바로 첫 번째 아내인 아니타였다고 합니다. 야, 요즘 말로 치면 정말 대환장 파티네요, 진짜. 그러니까 오늘 나온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고 받아들여야 되네. 이런 일도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